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회계 개념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계의 뜻입니다. 회계의 뜻, 회계의 정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업의 경영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의 증감 변화를 일정한 원리에 의하여 기록, 계산, 정리하여 얻어진 유용한 회계 정보를 기업의 회계 정보 이용자, 즉 이해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다. 내용을 좀더 붙여서 말해보면, 기업의 경영 활동은 물건을 사고 파는 겁니다. 회사니까 물건을 사고 팔아야 되겠죠? 그 물건을 사고 팔면 재산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죠. 이를 회계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거래를 한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래가 발생이 됐으니까요. 이걸 적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적으면 쉽게 알아볼 수가 없겠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서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적어야 됩니다. 이를 회계에서는 회계 기준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회계 공부를 하는 거는 이 기준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해서 만들겠죠? 기록물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 기록물을 유용한 회계 정보라고 그럽니다. 이 유용한 회계 정보를 기업의 회계 정보 이용자, 즉, 이해 관계자에게 보고하는 것, 전달하는 것이 회계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유용한 회계 정보. 그렇죠? 그리고 그 유용한 회계 정보는 어떻게 만들었다?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만들었다. 라는 겁니다. 이 유용한 회계의 정보가 회계의 목적하고 연관되는 거죠. 회계의 목적은 이 유용한 회계의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용한 회계 정보가 뭐뭐뭐냐? 이걸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회계의 목적으로 가보면 이 유용한 회계 정보, 이 회계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건데, 그 정보가 바로 회계 목적입니다. 첫 번째, 재무 상태, 경영 성과, 현금 흐름, 자본 변동에 관한 정보다라고 그랬죠? 재무 상태는 자산.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재산, 그 다음에 부채, 빚, 그 다음에 자본. 이걸 나타낸 정보고요. 경영 성과는 그 회사가 번 거, 수익. 그다음 그 회사가 쓴 거, 이 비용을 나타낸 걸 말하고요. 현금 흐름은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거,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거. 자본 변동은 자본의 변동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자본 변동은 주식회사일 경우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주식회사일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정보 제공이 회계에서는 유용한 정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영자에게는 이 회계 정보가 경영 방침과 경영 계획을 수립하는데 유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해 관계자한테는요, 그 기업에 대한, 그 기업이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한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유용한 정보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 정부 입장에서는 그 회사가 거래한 내역을 만든 그 유용한 정보가 세금을 징수하는 과세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유용한 정보가 되는 거죠. 회계정보 이용자는 왼쪽에 이기적인 팁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회계정보 이용자, 이 정보를 쓰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경영자, 출자자, 채권자, 종업원, 정부, 거래처, 고객. 그들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다르겠죠? 경영자는 경영 방침과 투자 능력을 평가하는데 그 자료를 사용하고, 출자자는 그 회사한테 그 투자한 사람들이니까
투자 위험 및 투자 수익 평가하는데 그런 자료를 사용하겠고, 채권자는 그 회사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다 보니까, 받아야 될 돈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원금 지급 능력 평가하는 자료를 사용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채권자라 하면, 물건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이런 거 말해요. 돈을 빌려준 사람, 물건을 외상으로 판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죠. 정부는 임금 협상하고 급여 지급 능력 평가. 그 다음에 정부는 과세 표준 및 조세 정책. 뭐, 거래처는 결제대금 지급 능력. 뭐, 고객 입장에서는 존속 가능성. 이런 자료를 보는 그러한 목적으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회계의 뜻과 2번 회계의 목적을 한 번에 공부하면 돼요. 회계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1번에 있는 세 개를 말하면 되죠. 그리고 그 회계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이 1번에 있는 회계의 뜻에서 그 유용한 회계 정보 이 부분을 부각해서 말하면 한꺼번에 회계의 목적과 회계의 뜻을 알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회계 공부를 하는 처지에 회계가 뭐냐 그럼 말은 할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본인이 쉽게 말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읊어봅니다. 즉, 기업은 물건을 사고 파는데 그 물건 사고 팔면 재산이 늘어나거나 줄어든다. 그러면 재산이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이걸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걸 일정한 기준, 일정한 원리, 이걸 회계 기준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라서 잘 기록해서 정보를 만들고요. 그 정보를 이해 관계자, 회계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회계다. 회계의 목적은 뭡니까? 그러면 유용한 회계 정보를 말하는 건데, 회계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회계 정보를 전달하는 게 회계라고 그랬으니까, 그 목적은 유용한 회계 정보를 주는 게주 목적이므로, 재무 상태, 경영 성과, 현금 흐름, 자본 변동에 대한 정보, 경영 방침, 경영 계획 수립에 대한 정보, 그 다음 이해 관계자가 기업 활동에 대한 것을 알수 있는 그런 정보, 그 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는 과세 자료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정보. 이러한 정보가 이해 관계자, 회계 정보 이용자한테는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업은 거래를 해서 그 거래를 기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이해 관계자가 볼수 있도록 반드시 보고서로 만들어서, 즉, 정보를 만들어가지고 전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걸 보는 사람이 이 회사가 사업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한 번에 알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3번, 회계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의 종류를 크게 네 가지로 조목조목 써봤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전산회계 2급 과정에서는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1번만 공부합니다. 첫 번째 재무회계는 뭐냐면요, 기업 외부 이해 관계자, 즉 주주, 채권자 이런 사람 등에게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입니다. 여기에 담고 있는 내용은 외부 이해 관계자에게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담고 있는 내용은 매우 정확해야 되고 신뢰할 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을 보고해야 되죠. 그러려면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냐면 거래가 발생된 것을 담아야 돼요. 물건 사고 판 것, 이걸 거래라고 그러는데 거래는 이제 발생이 되겠죠. 발생된 것을 기록한 것을 담아야 됩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회계가 바로 재무회계입니다. 재무회계는 회사가 실제 거래한 내용을 기록한 회계입니다. 따라서 모든 내용물은 과거에 발생된 것이고, 과거에 발생된 거는 이게 히스토리이기 때문에요. 정확하죠. 물건 실제 사고 판 거니까. 그리고 믿을 만하잖아요. 이런 것을 기록한 회계를 재무회계라고 그러고요. 재무회계는 모든 회사에서 해야 되는 회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라고 말하면 재무회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 공부해라 그러면 재무회계 하라는 거예요. 재무회계는 회사가 거래하는 모든 내용을 기록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넓고요. 우리가 전산회계 2급에 하는 거는 그걸 다 배우는 게 아니라 기초 부분만 배웁니다. 재무회계 기초를 우리가 흔히 회계 원리라고 그러는데요. 전산회계 2급의 그 이론의 시험 범위가 회계 원리입니다. 즉, 재무회계 기초입니다. 재무회계는 모든 회사가 하는 거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우리가 회계라 하면 재무회계를 말한다. 재무회계는 뭡니까? 그러면 회사가 실제 물건 사고 판 거, 즉, 거래한 것을 기록한 거다.
물건 사고판 거, 거래한 것을 기록했으므로 그 내용이 매우 정확하기 때문에 외부 이웃 관계자에게 전달을 한다. 이거는 반드시 모든 회사에서 기록을 해야 되는 거고, 모든 회사에서 전달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 얘기는 다 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 관리 얘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요. 하면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요. 회사가 사업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사업의 비효율성이 발생돼요. 물건을 이제 사고 파는 것을 기록하다 보면 거래가 빈번하면 사온 물건을 또 사올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되고요. 그 다음에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거래가 막 많아지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비능률적인 요소가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되면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거래가 일어나면 무조건 적어야 된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 재무회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재무회계는 다 해요. 근데 거래가 일어나면 적으라고 그랬으니까 막 적었어요. 계속. 그 적은 거 이해관계자에게,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회사가 거래를 한 거니까 정확한 거잖아요. 정확한 것만 외부로 전달하는 거거든요. 실제 거래가 발생된 것만. 그래서 확신이 된 것만 전달을 해야지. 확신이 되지 않는 거는 전달할 필요가 없죠. 보안사항이니까. 그럼 관리 회계는 뭐냐? 이렇게 재무회계를 하라고 그래서 재무회계를 회사가 쭉 했어요. 쭉 적었는데, 이제 문제가 사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사업 물건을 또 사오고 이런 비능률성이 발생되니까, 사업을 이제 계속해가는 그 회사 입장에서는 미리 계획을 세우자. 예산을 짜보자, 이런 거예요. 이렇게 계획 세우고 진행을 하면 비능률성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내년에 쓸그 물건이 10개 정도 필요해. 그러면 10개를 다 구입하는 거고, 구입하는 거하고, 미리 10개를 필요하다고 해서 10개를 생각하고 구입하는 거하고, 그냥 업무를 보다가 필요하니까 막 구입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방학하면 계획을 세워서 방학을, 이렇게 방학 생활을 해야지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거와 비슷한 거죠. 회사도 그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회사 규모가 커지면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고 책임을 누가 질지 여기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 여기에 대한 그 내용 이러한 것을 이제 생각해보고 계획을 세우는 이러한 것을 기록한 회계를 뭐라고 그러냐면 관리 회계라고 합니다. 단어에도 관리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회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록한 회계다 이런 말이죠. 이건 외부로 공개하면 되지 않겠죠? 우리 회사가 얼마를 집행해가지고, 얼마를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집행할 것이다, 이거 외부에 알면 안 되잖아요. 외부 사람들은 물건 사고 판 거, 실제 거래가 일어난 것만 보고하는 거예요. 실제 발생된 것만. 내부 이해 관계자만 보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재무회계처럼 100% 신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건 상당히 주관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하진 않고요. 하지만 하지 않는 거에 비해서 하는 게 매우 좋다라고 말을 할수 있죠. 주관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그래서 따라서 내부 이해 관계자만 봐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회사가 어떻게 사업을 해 나가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 내용이니까. 그리고 될수 있으면 이 계획대로 이제 진행을 해 나가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짜고 실행해 보고 뭐 이런 거, 많은 것을 하고요. 정부에서 뭐 예산 뭐 이런 거 편성하는 거뭐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회사 규모가 커지면 재무회계만 하지 말고 관리회계도 하자. 이런 거예요, 거기. 세 번째, 원가회계는요, 제품을 만드는 회사, 건축으로 말하면, 건설로 말하면, 건물을 짓는 회사. 그런 회사에서 하는 회계가 원가회계입니다. 즉, 제품 만드는데 들어간 돈이 얼만지, 그걸 기록한 회계이죠. 모든 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만드는 회사가 하는 거예요. 뭐 만드는 회사가. 즉, 제조업. 뭐 건설업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죠. 그런 회사만 그 물건 만드는데 돈 얼마 들어갔음, 그 건물 짓는데 돈 얼마 들어갔음, 그 계산해 보는 건데 그 계산을 한 회계가 원가회계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원가 계산이 나와야지 여기에다가 이익을 붙여서 판매 가격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업을 하거나 건설업을 하는 회사는 이 원가회계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습하는 전산회계 2급의 회사는
시험 볼때 회사는 개인 기업을 가지고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매, 소매만 하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제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온갖 얘기를 학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1번만 학습해요. 1번은 모든 회사에서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물건을 사고 파는 회사다 그러면 다 하는 겁니다. 회사다 그러면 회계를 해야 되는데 그 회계가 재무회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네 번째 세무회계는 이제 세무신고하는 것과 관계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회계가 되겠고요. 우리는 이제 세무가 아니고 회계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세무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은 학습하지 않습니다. 그세 개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써보면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그중에서 우리는 1번만 학습한다는 것. 재무회계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재무회계에서 기초만 학습합니다. 그 기초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회계원리. 서점에서 책을 사시면 이 회계원리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가장 기초가 되는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부기와 회계. 부기와 회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기는 말을 줄여서 부르는 건데요. 장부에 기입하다의 그 부자고, 기자를 줄임말입니다. 장부에 기입하다, 부기. 자,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기업은 경영 활동을 하게 되면, 즉 물건을 사고 팔게 되면 그 재산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어서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기록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이제 기록하는 거, 기록을 하려면 계산도 필요하면 계산돼야 되겠죠? 필요에 따라서 정리돼야 되고. 이렇게 장부에다가 이렇게 써놓는 것을, 쓰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부기라고 해요. 회계는 이 부기에서 시작됩니다. 부기에서 시작돼요. 회계는 거기에 한 단계 더 나간 겁니다. 부기가 기업의 경영 활동, 물건 사고 판 거에 대해서 발생되는 재산의 증감 변화, 그 거래를 단순하게 기록, 계산, 정리, 이렇게 해당되는 장부에다 이렇게 쓰는 거라면, 이렇게 쓰는 거니까, 이렇게 쓰는 행위, 이런 것을 기술적인 면이라고 그래요. 기술적인 면을 우리가 이제 부기라고 그런다면, 회계는 그러한 기록한 거, 그 기록물을 잘 정리해서 유용한 정보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유용한 정보가 되게 만들면, 그걸 보는 사람이 쉽게 식별하고, 측정하고, 그 다음에 그 보는 사람한테 전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회계는 그러한 부기를 바탕으로 즉 장부에다 기록한 그 기록물을 바탕으로 이해 관계자가 쉽게 식별해서 알아볼 수 있게끔 유용하게 정보를 만들어요. 그 만들어서 보고하는 것을 회계라고 하므로 회계는 부기보다 더큰 개념이고. 다른 말로 하면 부기는 회계 안에 속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부기는 회계의 일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자격증이요. 지금 여러분이 전산회계, 전산세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예전에는 자격증이 부기 1급, 부기 2급, 부기 3급 이렇게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이 경리 업무 관계되는 회계 공부를 할때 부기라는 자격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 부기라는 게, 이제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은 이제 기초를 하다 보니까 단순히 장부에다 쓰는 방법 위주로 학습을 했고요. 그래서 자격증 이름도 그걸 그대로 따서 부기 1, 2, 3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시대 문화가 발전되면서요. 현재에서는 이 부기란 단어가 그렇게 적절치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을 사용해요. 우리가 이제 전산회계라고 한 거는 회계 공부를 전산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산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산회계라고 그러는데,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거래를 입력만 하면, 그게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입력만 잘해주면 알아서 유용한 정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부기 공부를 할 때, 기록하는 거 위주로 했죠. 일단 기록물을 만들어야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록물을 이제 밑에 있는 이제 직원들이 만들어주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좀그 밑에 있는 직원보다 경력이 넘고, 경력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이러한 보고서를 많이 만들어 본 사람이 그걸 종합해서 회계 정보 보고서를 만들고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재무제표를 만들고 뭐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가 이제 기록에서 시작하는 물이다 보니까 우리 부기부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부기 자격증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면 전산 회계 프로그램 사용하다 보면 기초만 하는 사람들, 즉 부기만 하는 사람들 이렇게 종이에다 쓰는 사람들이 이제 줄어들 거고 이제 그 사람들이 입력을 하겠죠 프로그램 때문에 그 입력을 하면 그게 자동으로 회계 정보로 만들어져요. 그걸 누가 해요? 예, 프로그램이 합니다. 그러니 이 부기라는 말이 이제 기라는 말이 꼭 회계하고 구분해서 말하는 거는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해 가거나 이제 시대 상황에 따라서 말한다면 회계라는 말로 이렇게 포괄해서 쓰는 게더 좋다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예전부터 쓰던 말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부기 회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구분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기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부기 종류를 이렇게 묶었어요. 두 가지로. 기록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단식 부기, 복식 부기. 그 내용물, 이용자의 영리성 유무에 따라서 영리 부기, 비영리 부기 이렇게 묶었습니다. 이걸 이제, 부기라는 용어를 이제 안 쓰게 되다 보니까 단식 부기를 이렇게 옆에, 단식 부기를 단식 회계, 복식 부기를 복식회계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이렇게 같은 말로 생각하면 돼요. 이제 부기라는 말은 기라는 말이 예전에 수기로, 즉 사람이 손으로 직접 이렇게 해당되는 정보에다 쓸때 적절한 용어였다. 지금은 이제 프로그램에다 직접 입력하니까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면 예전으로 말하면 이제 쓰는 거죠. 손으로 쓰는 거 수기. 이게 회계까지 정보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부기하고 회계를 굳이 구분할 필요 없이 현 시점에서는 그냥 회계라고 같이 포괄해서 쓰는 게 좋다. 근데 학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단어를 구분해 주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구분하시라고 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더 많이 알면 좋은 거니까. 문제를 낸 사람이 단식회계, 복식회계 이렇게 내도 이제 틀린 건 아니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 낸 사람은 이걸 단식회계, 복식회계 이렇게 내도 돼요. 그렇게 문제도 나왔습니다. 단식회계는요, 기록 계산하는 방법인데 일단은 우리는 2번을 공부할 거예요, 2번. 읽어보면 2번이 더 좋게 써져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단식 부기는 일정한 원리원칙 없이 상식적으로 현금이나 재화의 증감 변화를 기록 계산하는 불완전한 부기다. 나쁘다는 말이잖아요, 이거. 예. 근데 복식 부기 읽어보니까 일정한 원리원칙에 따라 여기서부터 많이 달라지네. 그렇죠? 재산의 증감 변화나 재화의 증감 변화나 손익의 발생을 조직적으로, 조직적 이런 말 나오고 계산하는 완전한 부기이다. 그러면 기록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두 가지가 있다면 2번을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2번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2번으로 공부한다는 말은 완전한 걸로 기록하는 것을 공부하는 거죠. 부기가 기록한다고 그랬으니까. 대부분 기업들이 적용하겠죠, 당연히. 이게 1494년에 나온 거고, 이 사람, 만든 사람 이름이 루카 파촐리. 자기 검증 기능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죠. 일단 처음 공부하신 분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단식 부기는 회사에서 먹을 쌀을 사오면 쌀. 그걸 10만 원어치 사왔다면 10만 원 이렇게 정리가 단식 부기입니다. 이게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예요. 쌀이라고 쓰기 싫으면 뭐 잡곡 뭐 이렇게 쓰거나 뭐 또는 쌀 중에서 뭐 고급미 뭐 이렇게 쓰거나 뭐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겁니다. 이게 올리원칙 없는 거예요. 얘도 예. 그래서 쓰긴 썼는데 안 쓰는 것보다 낫죠. 일단은 기록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제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는 제 3자가 봤을 때는 그 사람 어떻게 믿어요, 그게? 뭔가 써놔야지 그것도 입증할 길이 생기니까 믿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놓은 게 뭐가 문제냐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되는지 한번 보면 쌀을 10만 원어치 사왔다고 이제 본인은 그때 직원 식당에서 쓸 거다라고 해서 사온 거니까 본인은 잘 알겠지만 그 사람이 퇴사했다고 해보세요. 내가 퇴사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들어오겠죠? 그 사람 이거 보고 쌀 10만 원어치? 이거 뭐야? 어떤 목적으로 사온 거알 수가 없어요. 어디 있을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걸 카드로 사왔는지 현금으로 사왔는지 외상으로 사왔는지 모르잖아. 아, 그러니까 불완전하단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좀더 어떻게 해보겠자, 어떻게 좀더잘 써보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게 직원 식당에서 먹을 쌀 이렇게 한다면 단어를 만들기 시작해요. 복리후생비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거래처에 줄 쌀이다, 거래처. 잘 봐달라고. 뭐, 그러면 접대비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이런 이름을 만들고요. 이런 이름이 바로 일정한 원리 원칙입니다. 일정한 원리 원칙. 그 다음에, 10만원 주고 사왔다 쓰는데, 이렇게 10만원만 딱 하나 써놓지 않고, 현금 주고 사왔다면, 현금 10만원 이렇게 써요. 같은 금액을 이제 두번 쓰는 거예요. 두번 기록한다. 그래서 복식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쓰는 자리를 두 곳을 만들고, 두 곳에다가 똑같은 금액을 쓰게 시킵니다. 그러면 한쪽의 금액이 잘못되면 다른 쪽 금액을 금방 정확하게 쓴 것을 보고 확인해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자기 검증 기능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쌀 10만 원 이렇게만 써놔버리면 만약에 0자를 이렇게 많이 썼다 해보죠. 10만 원을. 10만 원을 동그라미 5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4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컴마를 이렇게 했다 해보세요. 그럼 0자가 없으니까 이 컴마 횟수가 그나마 이거 0자 빠진 건가? 의심해 볼수 있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건 의심이지. 정확한 거 있는지 아닌지는 또알 수도 없어요. 컴바 위치를 잘못 찍은 건가? 만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숫자를 한 번만 썼으므로 검증해 볼 길이 없는 거죠. 그 사람 와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 퇴사하고 없어요. 내가 퇴사하고 없다. 그럼 내 뒤에 이어서 하는 사람이 이거 알아내려면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전부 다 썼으니까 얘좀 다행이지. 쓰지도 않았다면 더 그렇겠죠? 그래서 일단 거래가 발생되면 장부에 써야 되는데, 장부에 이제 기록을 할때 유황이면 좀 문칙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류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자. 그게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만들어낸 게두번 기록하면 매우 정확하다. 1494년에 이걸 생각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다는 건 입증이 된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식으로 해요. 네, 그래서 국가기관 정부에서도요, 지금 이제 복식 부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이제 비영리 단체는 아직 복식 부기를 안 하고 있지만, 복식 부기를 하는 게 합리적인 방법이므로 차차 모든 조직들이 이제 복식 부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복식이란 단어는 거래는 원인과 결과로 이렇게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기입할 때두 곳이 필요하다. 두 곳이 필요하다. 두 곳에 기록해야 된다. 그런 논리에 따라서 만든 거고요. 그래서 단어도 복식이란 단어를 붙인 거예요. 우리가 단식, 복식, 빨리 쉽게 생각이 안 된다면, 배드민턴이나 이런 거 보면 혼자 이렇게 하는 거, 단식. 두 사람이 사는 거, 복식. 이런 거, 스포츠에서 보면, 보거나 들은 적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복식 부기가 좀 정확한 거니까, 복식 부기로 한다. 초보자는 단식이 편할지 모르겠지만, 제3자.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일정한 패턴이 있는 복식 부위가 계속 보면 더 편한 겁니다. 이게 복식 부위 처음 공부한 사람이 배울 때는 불편할 수도 있죠. 이름을 막 외워야 되고, 그다음 금액을 두번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원칙을 공부해야 되니까. 이게 쌀 10만 원이 더 편할 수 있지만, 이걸 알아놓게 되면, 어우, 이렇게 좋은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영리성 유무에 따라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서 하는 그러한 기록하는 부기를 영리부기라고 그러고, 우린 영리부기 하는 거죠. 우린 기업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비영리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그 비영리단체, 그 가게나 학교, 관공서, 뭐 이런 데서 하는 그러한 기록하는 부기는 이제 비영리부기라고 그래요. 이건 영리를 추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죠. 거기 구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기록을 한다면, 우리가 공부하는 회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영리부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가 그 회사의 그 업종이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 이게 상업 부기는 이제 도매 소매만 하는 회사를 기록하는 부기를 상업 부기라고 그랬고요. 공업 부기는 이제 제조업을 하는 회사를 기록하는 것을 공업 부기라고 했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 복식 부기한다. 그 다음에 영리 부기한다. 복식 부기로, 기록은 복식 부기로 기록을 하고, 그 내용물은 뭐다고요?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의 내용물을 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하고 있는데, 6번이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계의 단위 및 회계연도.
회계연도를 같은 말로 회계기간이라고 합니다. 회계단위에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기록 계산을 위한 장소적 범위를 회계단위라고 한다. 개념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간적 범위를 회계연도라고 한다. 회계연도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회계연도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회계기간에 대해서. 일 회계연도는 상법상 1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또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회계 기준이 이제 들어있는 내용인데, 좀더 풀이해서 설명을 해보면, 이게 쉽게 이해는 안 되시죠? 기록 계산을 위한 장소적 범위를 회계단위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거래를 발생시키는 곳, 거래를 발생시키는 그 장소, 거래를 하는 곳. 쉽죠? 거래를 하는 곳은 뭐라고 그런다고? 회계단위. 그래서 회계단위는 일반적으로 회사를 말해, 회사. 회사. 회계가 성립하려면 회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회사. 그 회사가 뭐 본점, 지점, 본사, 공장 이렇게 계속 장사가 잘 돼서 본점이 지점이 이제 생기고 뭐 그러면은 이렇게 종류별로 있을 수 있겠죠? 종류별로 이렇게 그 본점에서 거래한 거, 지점에서 거래한 거, 본사에서 한 거, 공장에서 한 것을 이제 기록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본점, 지점, 본사, 공장을 뭐라고 하냐면 회계단위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면 회사는 딱 하나밖에 없겠죠. 뭐그 회사가 본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회계가 있으려면 회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회사를, 그 기업을 회계단위라고 합니다. 그걸 좀 유식하게 말하면 기록 계산을 위한 장소다. 장소적 범위들이 다 뭐냐? 회계단위다. 쉬운 말로 할까요? TV에 봐보세요. 거래를 발생시키는 곳, 그 장소, 그걸 뭐라고 한다고? 회계단위. 회계가 성립이 되려면 회사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회사는 뭐예요? 기록 계산을 하는 거래를 하잖아요. 기록 계산을 위한 그 거래를 발생시키는 곳이죠. 그래서 그 거래를 발생시키는 곳이 있어야 되고, 있으면 그 거래를 이제 기록을 하는 거고, 그 기록을 하는 그 범위를, 회계상에서 그 범위를 회계연도, 회계기간이라고 그래요. 시간적 범위라면 거래를 기록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거래를 기록하는 기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상법에다가 이렇게 써놨는데, 그거는 이제 정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세금 때문에 그러는 거고, 이해관계자들 입장에서 말을 하면 1년에 한 번은 그 회사가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해야지 이해관계자가 그 회사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 회사가 계속 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걸 이제 보고를 하지 않으면 제3자가 봤을 때 이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 성적표가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초등학교 지금 6년 다니도록 되어 있죠? 6년에 한번딱 나온다 해보세요. 그러면 부모는 아주 답답할 겁니다. 얘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 회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려면 이해관계자는 그걸 갖다 받아봐야 되고요. 국가 입장에서는 이제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세금은 1년에 한 번은 걷어야 되겠죠. 국가 입장에서 보면. 예. 대부분이 주기가 뭐야? 1년을 끊어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1년을 만들게 된 거고, 그래서 1년이 되면 거래는 이게 1년간만 기록하고, 그 1년이 되면 그걸 보고서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거래를 기록하는 기간을 회계 기간이라고 그러고, 회계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회사들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도 돼요. 뭐 3월 1일부터 다음 년도 2월 28일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면 불편하잖아요. 예, 연도가 바뀌어서. 대부분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혹시 3월 1일에 회사를 설립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했다 하면 개시일이 3월 1일이다 하면 3월 1일부터 12월 31일 해갖고 끊어버리고, 그 다음 연도부터 회사들이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렇게 진행해 가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회사에서 이제 회계 보고서 만들 때 보고서에다 제1기 이렇게 쓰라고 그러고, 첫 해를 그 다음에를 제2기 이렇게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수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냐면 회사를 오랫동안 운영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거래를 기록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아래 용어가 등장했어요. 이 아래 용어는 그 기간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시작되는 첫날을 뭐라고 하냐면 기초라고 하고요.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렇게
하는 회사라면 1월 1일을 기초라고 그러고,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해요. 1년을. 1월 1일부터 12월 30일로. 네, 거래가 그 끝나는 날을 기말이라고 그럽니다. 회계기간이 끝난다는 거예요. 회계기간의 마지막 날, 회계기간의 첫날, 이런 단어가 나와요. 기초 기말. 회계에서 쓰는 용어니까 외워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회계 연도, 회계 기간이 되겠고요. 회계 연도, 회계 기간이 올해다 그러면 단기라 그러고, 작년이다 그러면 정기라 그러고, 내년이다 그러면 후기가 아니고요. 정기 있으니까 후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후기하면 회사가 더 이상 사업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끝난다는 거? 차기라 그래요. 회사는 계속 사업을 해가야 되니까. 그래서 내년은 이제 차기다 이렇게 이제 말해야 되고, 올해는 단기, 작년은 정기. 단어에도 정기라고 쓰면 작년 이렇게 빨리 생각해야 됩니다. 외워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기초, 그 다음에 기말, 정기 단기 이렇게 하시고, 차기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개더 외워야 되는데, 예, 거래가 발생되면 그 거래를 기록하는 것 중에 자산, 부채, 자본,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 자산, 부채, 자본은 혹시 쓰고 남으면 다음 연도로 넘겨라.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 연도로 넘기는 걸 이월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작년에 쓰고 남은 자산부채 자본이 이렇게 넘어오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정기유류라고 그러고요. 올해 쓰고 남은 자산부채 자본을 다음 연도로 넘기면 이제 차기유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의 장부는 그 장부를 보시면 맨 위에가 작년 거 넘어온 게 있다면 정기요로 시작되고 1월 1일자로 그다음에 12월 31일자로 쓰고 남은 게 있다면 차기 2월로 해서 장부 정리가 끝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이제 생긴 거죠. 이런 단어들은 다 회계 연도는 상법상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네,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일단 예, 자격증 시험에 합격해야 되니까 회계기간, 회계연도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회계기간 1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기초, 기말, 정기, 단기, 차기, 정기요, 차기요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 그 우리가 공부할 때그 회계기간 1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이렇게 놓고 한다는 거. 꼭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안 하고 안 해도 되고 뭐 3월 1일부터 했으면 다음 년도 2월 18일 이렇게 해서 끊을 수도 있는데 이게 불편하기 때문에 대부분 회사는 12월 31일자로 다 끊는다. 그래서 1년이 안 돼서 거래를 갖다가 마무리해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1년이다라고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 해를 1기, 둘째를 2기 이렇게 갑니다. 1기, 2기, 3기는 이제 회사의 나이하고 관계되는 거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